뜨거운 태양,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뜨겁게 혹은 차갑게 내 맘대로 즐기는 핫앤쿨 투어. 도심 한복판에서 즐기는 이색 피서부터 땀 흘릴수록 시원해지는 마법까지 취향 따라 골라 즐기는 더위 극복 노하우.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MC 저스틴입니다. 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라플 소연입니다. 네, 소연 씨 또 너무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오, 너무 덥죠. 맞아요. 한국 날씨가 굉장히 여름에는 더운 걸로 유명하지만 또 그 더움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먹거리로 즐길 수도 있고 운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너무 많죠. 네. 네, 저희 둘이서만 즐기긴 아쉽죠. 네. 그래서 오늘도 아주 특별한 게스트 두 분 모실까요? 맞습니다. 카잉 성욱 씨. 아, 환영합니다. 아. 어서 와 카잉. 네. 우리는 뿅. 동갑내기 원숭이 띠. 아, 우리는 자매. 늘 그렇듯 오늘도 강남을 여행하는 최고의 방법을 문의했으니 같이 사연을 보시죠. 7천여 개의 섬을 지닌 세계적인 휴양국가 필리핀. 이곳에서 도착한 사연은? 안녕. 난 필리핀에 사는 제임스 로런스 루엘로야. 우리나라는 1년 내내 더워서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한국의 여름도 많이 덥다고 들었어.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더위를 극복해?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줘. 오케이. 아, 이게 근데 정말 좋은 의뢰가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도 굉장히 여름은 진짜 덥잖아요. 여러 계절이 있는데 여름에 진짜 덥죠. 맞아. 그리고 더운 만큼 덥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가 많잖아요.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갔던 데가 정말 딱 원하는 데를 가가지고 제임스는 당연히 우리 팀을 정할 것 같은데요? 자신 있어요. 나는 우리 팀을 이길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또 더운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아주 좋은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빨리 보여주세요. 보시죠. 궁금하다. 네? 무슨 화보를 찍으셨는데? 뮤비 같아요, 뮤비. 뮤직비디오인데? 네.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달릴 힘도 없어. 너무 덥다. 너무 그러니까, 더워. 너무 더워. 우리가 지금 한강에 와 있잖아. 근데 한강에 지금 그늘이 없는데 너무 더운데. 아, 무슨 말이야. 한강에는 있잖아.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수상 스포츠를 강남에서도 즐길 수 있다? 지금부터 시원한 수상 레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와! 우와, 이런 곳이 다 있어. 수상 레저! 네. 강사님이시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한강에 진짜 많이 와봤는데 네.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수상 레저 스포츠를 꼭 배워보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돼요. 여기 뭐 수상 스키나 웨이크보드 뭐 초보자분들은 또 처음부터는 다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시작해볼까요? 네, 네. 좋아요. 오, 귀여워. 선생님. 잘 입고 왔습니다. 이제 초보자분들이시니까 처음에 이제 접하기 쉬운 수상 스킬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몸부터 푸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럴까요? 스트레칭 정말 굉장히 유연하신데 역시. 네. 내가 출발하면 첫 번째로 상체가 무릎을 붙고 다음에 엉덩이가 뒤꿈치에 붙어서 앉은 자세. 제임스가 초보일 것 같은데 가능하나요? 초보도 가능해요. 저는 처음 탔거든요. 그럼 되게 서 있는 것부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허벅지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한번 물속에 들어가서 한번 네. 배워볼까요? 실전이다. 믿고 나를 네. 살려줄. 그러니까. 아니 너무 재밌으면 안 돼. 우리 너무 재밌으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당장 가서 하고 싶죠? 달려가서. 아니요. 스피드 강렬한데. 처음 신어봐. 키를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가만히. 그렇지. 오, 잘 타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타다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너무 짜릿한 거예요. 그렇지. 이제 보호를 성공하셨으니까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줄로 성공하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공하고 다르리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빠지니까 이게 패닉이 오는 거예요. 수상 스키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해봤는데 진짜 힘들어요. 네, 해봤어. 힘들 것 같아요. 코어 힘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수상 스키의 매력은 더운 여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며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선물로 이제 태워주신 거예요? 맞아, 이게 내가 이겨가지고 선물로 제트스키를 태워주셨어. 사이렌 소리가 들렸는데 형 목소리 맞죠? 맞아요. 재밌어! 선생님, 이번에 저의 벌칙은 뭔가요? 벌칙은 이제 물놀이기구 타는 건데요. 네. 좀 재밌게 태워드릴게요. 야, 그냥 같이 타줘. 알았어, 같이 타줄게. 여름 리전데 두 분 재밌었다가 슬슬 고생하는 게 보이네. 팔을 약간 떨고 있는 거 같아. 미소가 떠나지 않아.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침에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지금 엄청 시원해요. 더위를 이겨내기에는 이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와. 여름에 워터 스키, 워터 리저가 좀 시원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충분히 즐기는 건 봤는데 저희가 왔던 데는 이제 여기는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즐기는 거 재밌게 놀았지만 저희는 또 이제 에너지 충전. 그렇지. 리얼 치열. 더울 때 열로 열을 이겨내는.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미얀마도 그래. 더울 때 열로 열을 이겨낸다. 맞아. 자, 빨리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도착했다. 어때? 와, 여기 호텔 아니야? 그치. 저스틴, 나를 위해서 또 호캉스를 준비했구나. 너를 위해서 호캉스 대신 플러스 알파 더 있어. 플러스 알파? 일단 따라와봐. 따라오라고? 좋아. 너무 좋은데? 그치. 뭐예요, 진짜? 다리를.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좋지. 저스틴, 너가 이래서 나 여기 데리고 왔구나. 온탕과 냉탕이 있어. 사우나까지. 땀질 빼야지. 빼야지. 오, 와, 좋아. 오. 이제 들어온 지 한 1분 됐나? 나 땀 엄청 나. 땀이 너무 나는데? 자, 여기서 알잖아. 게임을 해야지. 게임도 해,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면 던지러 하고 제일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오케이. 이거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오케이. 난 잘 못해, 사실. 그러면 심판에 감독님이 봐주신 걸로 하자. 내가 할게, 심판. 이거 됐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아니 저스틴, 이거 저는 처음 본 건데 안 들어가셨네요. 맞다, 몰랐구나. 저스틴 얼굴 안 젖었잖아요. 눈치를 눈치 깔 줄 알았는데 모르시더라고. 이때 너무 신나가지고 몰랐어요, 막. 와, 너 진짜 오래 한다. 내가 이겼어? 너 이겼어. 제가 이겼어요? 너 이겼어. 진짜 대박 잘한다. 뭐야, 이거 포상 뭐야? 선물 있어? 없어. 너가 이긴 걸로. 왜 한 거야? 땀 빼야 되니까. 땀 빼려고. 땀 빼려고? 이제 나온 거야. 제임스 씨, 게임 재밌습니다. 근데 안 들어간 거 같은데? 왜 깨끗하지? 뭐가? 머리도 그렇고? 난 잠깐 들어갔다 없지. 너가 이겼다니까? 원래 이거 잘 못해, 게임을. 내가 오해한 거 아니지? 내가 체류 하다가 이제 추가한다. 말을 잘하더라고요, 저스틴 씨가.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게 프로 운동선수들 많이 하는 게 혈액순환에도 좋고 부상 당했거나 근육에 무리를 했을 때 뜨거운 물, 그다음 찬물 왔다 갔다 해줘야 돼. 지금 바로 가볼까? 지금 가야 돼. 바로? 가기 싫은데 지금 가야 되지. 가야 돼. 잠시만. 바로 들어. 괴로워하시는데요? 잘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뭐 걸친 게 없어가지고 더 추웠어요. 저. 와. 스웨디. 와. 대박인데? 나 안 보여 눈앞이. 누가 드라이기로 쐬는 것 같아. 위에. 오케이. 오우 야. 이거 지금
땀 제대로 뺄 것 같은데? 특히 한국에서 많이 하더라고. 다른 국가들에서는 익숙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여름에는 한국인들이 땀을 흘리는 걸 좋아해. 그리고 몸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 보다시피 진짜 얼마 안 됐는데 땀이 보면은 여기 보면 나 벌써 땀난다. 겨우 5분밖에 안 됐나? 5분 됐나? 5분도 안 됐어. 근데 너는 땀이 조금 부족하다잉? 나 지금 몸에는 많이 나는데 얼굴은 많이 안 나. 나는 얼굴에만 엄청나고 있어. 오늘 한번 다 쏟아내고 가려고 여기서. 내기를 할 거야 또. 이번에는 상품이 있어. 걱정하지 마. 아 확실해? 있어. 오케이. 여기서 참다가 너 진짜 덥잖아. 아 너무 더워. 먼저 도망가는 사람, 먼저 나가는 사람이 지는 거다. 이긴 사람 때 밀어주기. 아우 좋다. 그러니까 때 민지 얼마나 됐어? 꽤 됐는데? 나도 꽤 됐는데. 가라국수 나오면은 아이고야. 알아서 저기 해주시겠지? TMI. 오케이 시작! 한 10분 안에 일일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 비비가 발라가지고 나도 발라. 모공 안에 쏙쏙 들어오고 화장을 빨아먹고 있어 지금 피부가. 저스틴. 응? 이 사우나에 우리 한국 사우나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있어? 너 알고 있어? 그러니까 돌이나 황토로 쌓은 이 돔에 이런 돔 같은 데에 소나무를 태워가지고 열을 내고 거기서 나는 원적외선으로 이제 받으면서 건강해지는 거지.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 지금. 아 그래? 건강해 보여? 빨개졌어 지금. 건강해지고 있는 기분은 들어. 너무 높다 이런데. 이따가 때밀 자신 있나? 나 많이 나올 텐데. 약간 나갈게 내가. 아 벌써? 내가 해줄게 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5분도 안 됐어. 저스틴 비버. 블러드 순환 앤다 배 왕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뱃살이 쫙 들어갔어요 저기. 지는 사람이 때밀이 해주기로 해가지고 난 너무 해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일찍 나왔어요. 아 저스틴 네. 벌써 나와 있네. 아 네네.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려요. 이 정도 마냥 귀여우니까 이 놈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때 첫 촬영했는데 제 모든 걸 보여줬어요. 네. 때까지 보여준 거면 다 보여주고 간 거예요. 사우나에서 이기니까 이런 포상을 받네. 이제 마지막으로 열 빼야지. 아 그래 나 진짜 오늘 2열 치열이 뭔지 제대로 느꼈어. 아 제대로 느꼈어? 지금까지는 단어로만 알았는데 오늘 나 몸소 체험해보니까 2열 치열이 뭔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너무 다행이네. 좋아. 전망도 너무 좋지 않아? 그 남산이랑 이 강남 뷰를 보면서 차를 먹으면서 마무리하니까 너무 좋네. 제임스 들었지? 더운 여름에 제일 좋은 경험을 하고 싶다면 강남에 와서 우리 같이 사우나를 즐기자. 땀이 나고 몸이 재활성화돼. 그러니까 최고의 경험을 하고 싶다면 우리 팀을 선택해줘. 소연 팀 아니고 저스틴 팀. 알겠지? 내가 보고 있을게. 아, 보셨죠? 2열 치열. 덥다고 시원한 데 가지 말고 몸을 뜨겁게 해서 더위를 이겨내봐요. 사우나도 강추.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긴 하다. 근데 이제 또 여름에는 시원한 거만 맞아. 하지 못해요. 자, 비장의 좋지. 카드를 준비한 게 있는데. 비장의 카드? 뭔지 말해드릴까요? 아, 빨리 보여주세요. 네. 일단. 네? 한강에서 기운을 쫙 뺐더니 이제 배를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배가 좀 고파. 내가 그래서 준비했지. 이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날려버릴 이것을 준비했지. 뭐야? 궁금하지? 한번 가볼게. 오케이. 오! 외국 같아. 와! 꽃 냄새. 테라스 진짜 예쁘다. 우와, 저 꽃도 재미있는 걸로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가 포토존인 것 같은데? 여기 앉아. 내가 사진 찍어줄게. 데이트 장소로도 좋고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기도 정말 좋은 장소. 꽃이 예뻐, 내가 예뻐. 예쁘다 진짜. 나를 찍는 카잉을 찍는 나. 둘, 셋. 진행하겠습니다. 저 예쁜 망고 빙수. 여름에 만나는 또 하나의 즐거움. 바로 망고 빙수인데요. 시원한 얼음과 달콤한 망고의 특급 만남. 이 정도면 더위를 잊는 건 시간 문제겠죠? 내가 진짜 망고를 사랑해. 진짜? 나는 망고부터 먹어볼래. 케이크야? 빙수인데 빙수? 와. 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는데? 저스틴 우리 이러면 안 돼. 야, 너 지금 너무 안 돼. 진짜 입맛이야. 진짜 맛있어. 잘 맛있어. 근데 미얀마에는 약간 그런 빙수가 조금 달라. 여기는 빙수가 되게 막 짝짝짝 썰어져 있잖아. 근데 거기는 아이스 그 얼음 덩어리를
사람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대박. 빨간 소스, 초록 소스, 노란 소스 뿌려가지고 샐러드 그렇게 해서 먹어. 그럼 그게 미얀마식 빙수인 거야? 그렇지. 오. 저희 테라스가 이제 도심 속에서 이제 사계절 내내 이제 꽃과 식물들을 같이 공간에서 와인과 그다음에 음식을 즐길 수 있게 하는 테마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인 근데 한국의 망고 빙수가 이렇게 맛있잖아. 근데 제대로 홍보를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우리가? 아, 제임스의 마음도 사로잡고. 오케이. 괜찮지? 괜찮아. 하면... 동남아 여자와 한번 망고 CF 잡는 거지. 오, 잡는 거지. 맛있는 망고. 더위에는 빙수가 최고죠. 망고에 망고에 망고를 더해서 어머 깜짝이야. 제임스! 안녕. 여름에는 빙수가 역시 최고지. 빙수 먹으러 꼭 와. 이제 여름 메뉴라고 하면은 한국의 빙수? 저 shaved ice 에다가 망고 세팅까지 초이스는 인정할게요. 하지만 저희도 만만치 않은 걸 준비했죠. 저희도 음식으로 갑습니다. 이열치열. 그 이제 뜨거운 걸 넘어서 얼얼해진다. 여기까지 표현을 할게요. 땅이 이열치열이 아니에요. 저희는 제대로 이열치열.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 일단 한번 보시죠. 더울 때는 정말 배가 많이 고플 것 같아. 그지? 오, 좋아. 식당이네. 맛있는 거 사주려고? 오늘 맛도 맛인데 이걸 먹고 기운을 솟게 해줄게. 열을 열로 써 이겨내는 여름. 입이 얼얼해지는 극강의 매운맛으로 더위에 지친 입맛을 되찾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매콤한 마라 음식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주변에 다 고쳐야 왜. 제대로 이열치열할 수 있게 매는 준비해봤습니다. 기대할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가천식 소고기 마라 전골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맙소사. 더위 잡는 마라 음식 첫 번째. 빨간 육수가 시선을 빼앗는 마라 전골인데요. 와, 왜 이렇게 빨개요? 화자오하고 뭐 고추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맵고 얼얼하게 만든 요리거든요. 이게 원래 고추가 이 정도 들어가나요? 네, 원래 이 정도 들어가요. 이럴 줄 몰랐지. 그러니까 혹시 네. 방송이라고 더 넣어주신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이거 타바스코 소스보다 많이 매울까요? 타바스코보다 한 10배 정도. 10배? 네, 매우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가자, 가보자. 가자는 뭐 사나이답게. 내가 먼저 한입 줄게. 아, 먼저 한입 준다고? 그리고 성국 씨도 원래 매운 거 잘은 못 드신다고 하셨는데 네. 먹어보니까 일단 색깔을 보세요. 네. 와. 와. 그치? 국물로 된 거 중에는 육개장이라든가 그치. 뭐 갈비탕, 네, 삼계탕 이런 탕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가면 됐잖아, 오늘. 이게 이열치열의 끝판왕을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마라탕 먹으면서 속을 한번 달래보자. 다른 매움이에요. 원래 느껴지... 못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저희도 못 먹는데 맛있게 먹었다. 맛있다. 맛있는데? 괜찮네. 넌 괜찮아? 맵기가 확 올라와서 입이 약간 근질근질한데? 벽에 있는 양 그대로 그냥 때려놓은 것 같아. 새로 나왔는데요? 이건 뭐예요? 현시 닭튀김 요리 라지지입니다. 네. 얘도 매워요? 네, 이것도 맵습니다. 아. 아, 제임스를 위해서. 오, 진짜 없네. 오! 오! 잠깐만. 오, 이거 안 잡았는데? 내가 미안해. 완전 맵었는데요? 그냥 먹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 Yes, sir. Yep. 게임을 하나 준비했어. 짜잔. 뭐 이런 걸 또 챙겨오셨어요? 이게 왕숟가락인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줄 만큼 퍼주고 진 사람 먹여주는 거 어때? 그래? 가위바위보! 나는 튀김을 좀 많이 좋아해. 여기는 마라탕 먹으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줄게, 고기랑. 고기 좋다. 좋다, 좋다. 여기 너가 데려온 거다. 오케이. 맞지? 나도 이 정도 고추가 있네. 같이 먹어야지. 한 입에 쑥쑥. 근데 입이 되려면 잠깐 입 좀 볼까? 아니야. 그냥 오케이. 면이야, 면. 면이랑 고기. 자, 쑥 한 번에. 그럼 맵다 이게 아니었어요. 술로 치면은 뒤끝이 없는 매움이에요. 그렇죠.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나잖아요. 이때 이제 땀과 함께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시원하고 개운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마라 음식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제임스. 오늘 매운 거 못 먹는 둘이서 강남까지 와서 이렇게 마라탕을 먹으러 왔는데 이게 처음에 뭐 먹을 때는 되게 매운데 먹으면 먹을수록 속도 따뜻해지고 뭔가 제대로 이열치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정확해, 제임스. 먹자마자 아주 개운해져.
너무 매운데 요즘같이 진짜 더운 여름에 딱 맞는 음식이야. 음식으로 땀을 배출할 수 있으니 아주 추천해. 우리가 너에게 좋은 곳들을 소개하려고 엄청 노력하니까 우리 팀을 선택해줘. 소연 팀은 매운 거 안 먹으니까 우리만큼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말을 못하겠어. 그렇지만 꼭 여기 와봐, 제임스. 달콤한 수제 망고 프링. 디저트로 미니 빙수가 나와요, 여기도. 열매 빙수다. 근데 그냥 디저트랑 매운 거 먹고 디저트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너무 막걸리처럼 먹는 거 아니야? 몰라, 말투가. 혀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 혀가. 다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맵고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약간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약간 리프레시 되는 그런 기분 때문에 많이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잘 봤습니다. 지금 또 땀이 또 나네. 저도 땀이 또 나요. 침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배틀이지만 배틀 떠나서 진짜 정말 맛있어요. 저는 가보고 싶어요. 진짜로. 가보고 싶어요. 가보세요. 그 빙수 가게도 꼭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근데 항상 as always 중요한 거는 선택권은 저희가 아니라 베스트 초이스는 제임스의 강남에서의 여름 더운 투어랑 쿨 투어를 누가 제일 잘 보여줬는지 너가 결정해야 돼. 집에서 시청 중인 분들은 우리가 한 해에 강남의 최고의 장소들을 다 못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꼭 직접 강남에 와서 보길 바랄게요. 네, 저희의 강남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강남 인사이더스 픽! See you next week! 다음 주에 봬요. 더위를 이길 방법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많네. 시원하게 보이는 게 좋다. 땀을 많이 흘린 후에 시원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 두 팀 다 너무 좋은데 쿨투어 팀을 선택할게. 한강에서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 좋은 정보 줘서 너무 고마워.